진호한테도 한번 해봅시다. 진호가 진호. 과연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진호 오빠. 응. 이모 좀 주면 안 될까? 목소리 똑바로 해봐. 진호 오빠. 번호 좀 내놔봐. 나 이거야. 자, 나 찍어. 줬어? 됐어. 오케이. 거야? 너무 쉬운데? 됐는데 3개월 뒤에. 3개월. 오빠, 사귀자고. 우리 이제 사귀자. 미안하다. 넌 딱 3개월용이야. 딱 3개월용이야. 잘 보시고 오늘 오디션이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선발전이 우리 회사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해요. 아, 이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 친구들이 올 때가 됐는데 자, 우리 오디션 참가자분들 들어오세요. 포스 있어야 돼요, 우리. 박수. 자. 치지 마. 냉정하게 해야 돼. 강한 모습. 아, 들어오세요. 예, 아, 어서 오세요. 아, 참가자분들입니다. 예. 어디 잘 되신 분들. 오, 크신 분들도. 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SL엔터테인먼트의 팬미팅 쇼케이스 진행을 도맡아는 원앤온리 사내MC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슈퍼레이디들로 구성된 SL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그룹이죠. 가로 열고 남자 가로 닫고 아이들 최종 데뷔죠. 선발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네. 최종 선발전을 통해 남자 아이들 데뷔조가 결정될 텐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가만 보니까 한 3명 정도 날릴 수 있겠는데요? 다들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세요. 오늘 선발전을 통해서 이 8명 중에 5명만 데뷔할 수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괜찮으신데요? 네. 여기 난 데뷔하자마자 센터지 바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센스를 맛볼 남자아이들 최종 데뷔조 선발전 첫 번째 미션은요, 압박 면접 되겠습니다. 임원진이 압박 질문으로 연습생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알아볼 건데요. 센스 있는 대답 혹은 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박 질문 주시죠. 이게 너무 센데. 곤란하시겠어요. 질문할 게 별로 없으실 텐데. 저는 이 회사 데뷔조로 알고 왔거든요. 저는 올해부터 하기로 얘기가 돼 있는데. 왜 하필 우리 회사여야 했죠? 하필 그러니까. 이 회사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 다 안 됐는데, 다른 데 다 안 됐는데 이 회사에서 저를 너무 긍정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매력이 있는 우리 회사 받아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약간 어떡해요? 요즘 대세는 뭐 이렇게 약간 귀여운 스타일이 먹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포켓남.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작은 걸요? 보여드렸잖아요. 일어섰잖아요! 잘 보이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약간 좀 입덕 멤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포켓에 넣는 거 보여드릴까요? 포켓에 넣을 수 있어요. 저번에 진짜 사람을 저번에 머리부터 어깨까지 놓쳐요. 뿌려가지고. 사람을 챙겨요. 나면 넣을 수 있어요. 넣으면 바로 데뷔할 수 있겠다. 약간 스타일이 좀 있지 않아요? 그래도요? 예, 그래서. 옷 잘 입으시네요. 약간 포즈가 있네. 네네. 옷 잘 약간 초승 힙합 뭔가 이런. 약간 옛날 힙합 같아요. 이 바지 너무 옛날에 유행했던 힙합 바지. 오디션이 SNS 되게 요즘 진짜 유행할 것 같아요. 진짜 리얼 쇼츠예요. 네. 쇼댄스 쇼츠. 자체로 쇼츠예요. 최적화된 쇼츠. 선생님, 솔직하게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저는 진짜 모태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엄마가 누드 들으면서 제 이렇게 태교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티가 났대요. 누드가 어디 나왔는데? 그래서 씨름도 누드로 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누드 나온 지 지금 한 1년 됐는데 그럼 한 살이에요? 말이 돼요? 되게 랜드라는 게? 약간 진호 친구가 약간 누드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저 벗을 수도 있어요. 네. 누드를 다 벌 수 있어요? 머리부터. 외국에서 온 친구거든요.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도 잘하고요. 한국말 잘해요? 3개국어. 어디요? 화성어 하나 하고. 영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들어봐야죠. 민기랑 영어로 대화하는 짧게 돼요. 짧게. 오케이 오케이. Yeah, can you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please? 못 알아듣겠는데요. 발음이 안 좋으신데 어디서 배웠어요? 발음이 안 좋대. MG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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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가타카라인데 저거요. 좀 약간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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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메 마시떼. 아, 나마비로 후타츠. 생명 특징이 아니라. 나마비로 후타츠. 이빠이 씨가 씨아씨 때가 이시마스. 가득 태워. 잘하네. 이번에 뭐 호동. 호동 씨한테. 오, 호동 씨. 어. 왜 건너뛰세요, 근데? 저리 건너뛰세요. 슈퍼주니어 려욱 씨 성대모사 하잖아요. 자신 있어. 아니야. 아니야, 더 높아야지. 자신 있어. 어? 아, 저 떨어뜨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죠, 맞죠. 엔딩 한번 줄게. 엔딩 한번 줄게. 아, 엔딩 진짜. 아, 엔딩 보지 않고 싶다. 얼마나 엔딩 잘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호동이 진짜 잘한다. 미쳤다. 어머 어머 어머. 호동 신기하다. 어머 끼가 많네. 막내는 뭐가 맺어야겠다. 빨리 내시죠. 막내 막내 호동이. 근데 호동이 지금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질문 좀 해야 되겠어. 네. 왜냐면 아이돌로서도 이게 유지신 중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유지신 평정심. 평정심. 네. 진짜 어려운 말을 잘 써. 봐봐. 예를 들면은 팬사를 갔어. 호동이 너무 좋아하는 팬이었어. 근데 호동아 나 이제 너 안 좋아해. 나 장훈이 좋아하게 됐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팬사, 팬사였어. 팬사 그렇게 팬사. 지금 시작해. 해봐요. 팬이. 해봐요. 해봐요. 지금 상황 그 상황. 팬사. 나 이제 어떻게 해? 나 이제? 나 이제! 계란 한 번 사면 계란에 27개밖에 없겠네? 어? 진짜 옛날 이유 옛날 이제. 어? 왜 알아? 왜? 왜? 어? 너 없는 세계란 상상을 덮으니까. 너 없는 세계란! 알아. 그래. 욕했어, 금방? 진짜. 오빠 얼굴에 김 묻었어요, 김. 무슨 먹김? 못생김. 멋짐 아니야, 멋진김? 못생김. 야, 욕을 세계란 너무 강했다. 준비된 아이돌인데? 야, 캐스터네. 근데 호동이 다이어트 관리 실패한 거 아니에요? 생각하세요. 자기 관리. 데뷔하려면은 좀 쪼금하지 않아요? 잠깐만 신동 씨 저기 신동 씨가 아무 말이 없죠? 여러분 아이돌이랑 꼭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럽니다. 예. 아 그래요? 다 할 수 있어요? 둘이 의상 협찬 똑같아요. 자꾸 같은 데서 겹쳐. 먼저 좀 깜짝 놀라서 옷을 쫓기 입었어요. 똑같은 옷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저 선생님들 저는요. 오.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분. 예. 예. 최고의 MC예요. 아, 진짜 몰랐던 거 알게 됐어. 네. 저희도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희철에게 질문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요? 뭐 상관없어요. Of course, 어떤 질문이든. 이제 곧 5인조 데뷔를 앞둔 상황. 근데 다른 기획사에서 희철 씨는 스타성이 있으니까 팀보다 솔로를 데뷔하라고 인적 제안을 해왔어요. 네. 네, 조건은 회사 1대 희철 9. 제 9예요? 저 어디 저분으로 나가면 되나요? 아니요. 나 팀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 뭐 저게... 아직 팀도 아닌데 무슨 얘 무슨 나랑 팀도 아닌데. 아니, 데뷔를 앞둔 상황이에요. 질문이 너무 평가적이지 않나요? 우리한테는 나갈 놈 3명 고르라고. 얘한테는 뭐 사우디 얘기하고. 심지어 예. 저는 질문도 없었어요. 근데 이쪽은 주가 하락이 많았잖아요. 우리가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나마 쟁쟁한데. 그나마 이천이랑 경호 때문에 지금 미치게 살아있는 거야. 맞아요. 아니 우리 이기적인. 형이 티예요? 원티예요, 저. 아니 혹시 왜냐 어차피 데뷔 안 했잖아요 아직. 그렇죠. 같은 팀 멤버도 아니고. 아. 그냥 직장 동료일 뿐입니다. 그렇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팀원들을? 인간성이 없어. 네. 인간성이 없대. 그러니까 의리가 없는 사람. 내 기회잖아요. 정의 없는. 제 기회잖아요. 떠나는 거죠. 사실이에요, 사실. 본인의 소실이에요, 소실. 네, 일단 T인 게 좀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티시거든요. 아, 저 왕티인데요. 이거 팬티도 티예요. 공식적으로 뻥치는 사람 이거 괜찮겠어요? 아니 그게 왜요? 패션이에요 패션. 아 짜증나. 상상했어.
너무 TMI다. 전부 팀원이에요. 믿음 어째? 상민이에게도 질문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또 상민 씨가 작사 작곡에 관심 많은 멤버로 들었는데 만약에 멤버들과 저작권료를 N분의 1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N분의 1을 해야 되죠? 어? 아, 같이 참여를 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아, 잘 맞네요. 아, 우리 그래, 우리 둘이 전곡을 찌르는 거 아니야? 죄송한데 저희도 어려운 사람 거는 뺏지 않거든요. 어려운 사람까지 다 그렇게 우리가 뭐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돌이 두 분은 왜 손을 잡고 있어요? 두 분은 왜 손을 잡고 있어요? 잠깐만, 뭐야? 아, 네, 지금 스택이 다 사귄 거 같은데요? 저희 팬픽 전용. 아, 요즘은 없나? 우리 옛날엔 엄청 있었죠. 엄청 많았죠. 옛날엔 엄청 있었어. 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옛날에 진짜 서자부는 강호동의 어깨를 어루만져. 아, 옛날에 있었어. 팬픽 많았죠. 이제 경훈 씨한테. 오, 네. 오, 우리 미니 선님. 아, 네. 우리 회사는 데뷔 후 3년간 연애 금지예요. 와. 근데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 너무 예쁜 걸그룹 멤버가 번호를 달라고 한다. 와.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액션. 준비하고 준비해서. 오빠. 어머. 수아야. 혹시 번호 좀 줄 수 있어? 어, 그럼 줄 수 있지. 아니, 안 줘야 된다고. 아니, 연애가 금지지 번호는 줄 수 있잖아. 아. 번호 줄 수 있지. 연락은 한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하게 돼서 어떻게? 3개월 이제... 후에 고백을 했어. 고백을 해줘. 오빠,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돼. 그럼 이미 만나고 있어. 해야지. 언제 할 거, 언제? 언제 할래? 언제? 지금? 지금 할 거? 지금?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일을 못 해. 그러니까 너가 일을 열심히 하면 돼. 일을 그만두면 되겠다. 너무 중요하지. 위험한데. 책임감이 있는 스타일인데.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진호한테도 한번 해봅시다. 진호가 과연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진호 오빠, 번호 좀 주면 안 될까? 목소리 똑바로 해봐. 진호 오빠, 번호 좀 내놔봐. 나 이거야. 자, 나 찍어. 됐어? 됐어. 어, 오케이. 거야. 너무 쉬운데? 됐는데, 3개월 뒤에. 3개월. 오빠, 사귀자고. 우리 이제 사귀자. 미안하다. 넌 딱 3개월용이야. 딱 3개월용이야. 야! 야! 야, 너리 되니까 진짜 에너지 같아. 야! 아니, 자존심 상할 아니야? 아이돌이 나이돌. 야, 근데 3개월이야. 이게 도망다반이네. 도망다반이네. 아, 그래? 회사를 위해서 또. 그렇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지심사항이구나. 아, 사랑하지 마. 네. 지심사항. 연생들의 순발력을 엿볼 수 있는 다음 미션은요. 나에게 넌 이미지 있게! 자,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나에게 넌 지금부터 시작을 외치면서 첫 번째 주제가 이미지와 관련된 제시어와 함께 1에서 4 사이의 숫자를 외칩니다. 제시어가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박자에 맞춰 제시어를 외치고 이어서 다음 제시어와 숫자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때 두 명 이상이 동시에 대답하면 벌칙이고요. 또 세 번째 턴까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제시어를 낸 사람 빼고 모두 벌칙이 되겠습니다. 눈치 게임이랑 이미지 게임 합친 거. 벌칙은요, 몸에 좋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많은 것들을 섞어서 여러분 건강해지시라고 마실 수 있는 음료들을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첫 번째 음료는 제가 제조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걸린 사람이 음료를 제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섞어도 돼요? 섞어도 되죠. 당연히 섞어도 돼요. 여러분들 혹시 뭐 꼭 넣었으면 하는 음료 있어요? 일단은 사과초. 사과초 좋아하시는 분. 식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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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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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처음엔 좀 약하게 해야 되니까 탄산수로 아주 맛있는 사과 탄산수로 만들어 드릴게요. 다 못 먹어. 아, 조금만, 조금만. 그렇게만 해, 그렇게만. 맛없으려면은 토마토 주스 넣으면. 아, 토마토 살짝 넣어요. 아, 살짝 넣습니다. 당근 사과 케이. 이렇게. 자, 걸린 사람이 한 모금만 먹어도 맛있는 겁니다. 깔깔 예쁜데? 맛이 없겠다. 맛있어. Are you ready? Yes! I'm ready. 5, 6, 7, 8. 나에게 넌 지금부터 시작! 섹시남 셋! 섹시남, 섹시남, 섹시남! 섹시남, 섹시남, 섹시남! 박자는 맞아요. 박자는 맞아요.
너는 정말 섹시하고 싶은데. 아니 잘했는데 박자를 놓쳤어. 근데 섹시남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섹시남. 박자는 맞아요. 박자는 맞아요. 섹시남. 근데 만약에 이 섹시남이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야. 섹시남. 오, 야 맛있어. 맛있어. 섹시한 내 눈치 게임이 완전 이미지의 눈치 게임이 그 담력이 있어야 되네. 네. 마지막에 기다릴 수 있는. 근데 섹시남이. 어리자. 더 올린다고? 그럼. 맞아, 하루 네? 아, 너무 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으면 못 먹잖아. 조금만, 양은 조금만. 자, 섞었습니다. 자, 5, 6, 7에 나에게 넌 지금부터 시작. 가발 둘. 가발. 아~ 야. 왜 선물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한 판을 못 가네. 한 판을 못 가. 러브샷. 원래 첫 러브샷을. 근데 러브샷을 저렇게 하시는데. 어우 야 이거. 아, 컵 갖고 가. 야, 좀 세게 가자. 그거랑 그거만 나. 아, 저기요. 유리상에 나눠 먹자. 아, ABC 좀. 아, ABC 좀 건드기는 세야. 5, 6, 7, 8 나에게 넌 지금부터 시작. 탑스타 넷. 탑스타 와, 저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소연이 이거 원. 자, 각자 컵 챙겨주시고요. 어, 저거 끝이야 그게? 나가자. 자, 진호가 갑니다. 자, 5, 6, 7에 나에게 넌 지금부터 시작. 아이들에서 제일 못난 애 하나. 그렇지. 아이들 핵심 둘. 아이들 핵심은 아이들 핵심. 오. 아, 미남 셋. 미남. 보니까 미연이는 미인, 공주, 미녀 이건 무조건 나. 다 나가 약국 같아. 너는 다 나가. 차이가 있네. 근데 이건 건강한 주스야. 맛은 없어도. 근데 이건 건강한 주스야. 맛은 없어도. 근데 이게 색깔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지 맛있어. 이 케일이 뼈 건강, 암 예방, 눈 건강, 다이어트에 좋대. 그렇죠. 자, 원샷. 케일 잘 먹겠네. 케일 잘 먹더라고요. 케일 잘 먹더라고요. 싸갖고 다니더라고요. 어, 안 마셔. 끝이야? 사실 제 차 건강해. 그렇게 이상하지. 저런 거 저게 아침에 엄마가 챙겨준 거라고 생각하고 먹어. 어? 맛이 어때? 어, 좀 마셔줘요? 울지 마.
오, 잘 마시네. 신과 잘 먹지. 맛있나 보다. 아니다. 민니가 제조합니다. 아이고. 케일이 들어가니까. 아, 케일 좀. 이거 넣어. 넣을까? 민니가 생각했을 때. 저 색깔이 너무 별로야. 더 넣고. 이거 먹어. 종이야. 이거 최고야. 어, 콜라 최악이다. 자. 검정색인데 거의. 그러니까. 5, 6, 7의 나에게 넌 지금부터 시작. 예쁜이 셋. 예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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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초록색. 어, 자동 반사네. 여기 불만 안 걸렸네. 그 냄새만 맡아봤지. 흑기사 하라니까, 흑기사. 오, 야, 그 흑기사 할까? 그래, 흑기사 한번 해. 오, 흑기사. 아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할 수 있어? 마시면 마셔. 안 내맺힌 거 가위바위보. 아, 소라 언니? 가위바위보. 아, 소라 언니? 야, 수연아, 너 방금 허세구나. 야, 마시면 마셔. 아, 나 진짜, 나는 초록색 절대 못 먹는 거. 그러면 흑기사 하고. 흑기사한테 저작권료 30% 떼주기. 흑기사한테 저작권료 30% 떼주기. 야, 그거 얼만데. 오, 좋아. 정신력 좋아. 저래야 부자 되는 거야. 야, 살아있네. 저래야 부자 된다고. 만들고 가, 만들고 가. 진짜 막무래다 알약만. 아, 저 색깔이 너무 오, 색깔 봐. 와, 되게 별로였네. 오, 야, 야, 오, 야, 야, 그만 너. 야, 착하게 살자. 아, 착하게. 아니, 야, 최악이야. 나. 안돼. 그렇지. 네. 역 최악이에요. 어, 역 최악. 네가 먹게 될 거야. 어, 나 저 거품 싫어. 본인이 먹기 싫으면은 미인 뭐 이쁜 거 그걸로 하나 쓱 던지면 누가 바로 튀어나올 거야. 좋아 좋아.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판입니다. 야, 이제 무조건 한다. 5, 6, 7, 네. 나에게 너 지금부터 시작. 요정 넷. 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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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 그렇죠. 연애 중 하나. 연애 중. 장가 못 갈 것 같은 사람 둘! 때려 죽어도 장가 못 갈 것 같은 사람! 때려 죽어도 장가 못 갈 것 같은 사람! 뭔데? 유별난 돼지 넷? 유별난 돼지! 유별난 돼지! 유별난 돼지! 유별난 돼지! 딱 어제 설사했다 둘! 딱 어제 설사했다 둘! 자, 나 지금 누구랑 사귀고 있다 셋. 나 지금 누구랑? 아~ 나 지금 누구랑? 아~ 어, 날 보고 하니까. 아~ 야, 두 분 나오세요. 둘이 사귀라고. 야, 야 소연. 이게 왜냐면 한 대 아자 가위바위보. 그래, 한 어때? 한번 먹자. 가위바위보. 아. 진짜 진하다. 근데 음료에서 약간 꼬랑내 나는. 그치, 왜냐면 오래된 가위 숙성해 놓은 거 바라는 거 같아. 어. 오. 와. 멋있다. 와. 됐어 됐어. 그럼 한 번. 그래서 경훈아 지금 만나는 사람 누구야? 연습생 중 노벌칙 멤버는 호동, 장훈, 성훈!
제일 작은 사람, 큰 사람, 뚱뚱한 사람. 이야. 뭐, 자전거 탄 풍경 같아요. 자전거 탄. 이번에 SL 엔터에서 직접 개발한 안티펜 색출 게임. 이름하여 안티펜을 찾아라! 지금부터 저까지 참여해서 모두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둘씩 짝을 지어 1대1로 가위바위보를 할 겁니다. 이긴 사람은 스타가 되고요. 진 사람은 팬이 돼서 최종 우승자가 오늘의 스타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 준비! 음악 주세요! 팬이 13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안티팬이 숨어 있습니다. 팬들은 모두 줄이 달린 빨래 두께를 자기 귀에 꽂고 스타는 앞에서 줄을 하나 잡아당겨서 걸리는 사람이 안티팬입니다. 누굴 땡기? 와 이거 야 이거 진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뭔지 몰라. 와, 얘가 근데 모든 거 아니야. 하나씩 골라서 본인 귓볼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안 튀면은 그냥 이거 다 땡기면 안 돼? 어차피 안 튀는데 뭐 다 땡기면 되지. 간다. 자, 과연 이 차례 안티팬은 누구일지 뽑아주세요. 하나, 둘, 셋, 셋, 셋. 너 완전 안티. 내 안티였어? 야, 완전 안티라고. 아니, 누가 어떻게 그거 조선이 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남자 아이들의 멤버 다섯 명이 추려졌습니다. 자, 남자 아이들 다섯 명 발표하겠습니다. 호동, 장훈, 우승훈, 경찬, 희창. 무지개! 무지개! 하나, 둘, 셋! 캣! 하나, 둘, 셋! 캣! 아니, 야! 야, 수영아! 아니, 아니! 갑자기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